아담이 산이 시작 뭐래? 고지 법정. 나는 항상 부처님을 따르고 네? 이 법을 곧간에 지켜왔습니다. 라후라는 아들입니다. 만약에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깨달음의 기자 기별을 주신다면 깨달음의 기별을 주신다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선법학경에 있습니다. 선법학경 안 들고 갔죠? 웬만큼 적는 건 선법학경에 다 들어요. 부처님이 기별을 주신다면, 예? 부처님이 수기를 주신다면, 나는 원하는 것을 이미 만족했고, 지금 원하는 게 뭔데? 나는, 예? 원하는 것을 이미 만족했고, 무리들도, 아까 라오라에 2000명의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? 무리들도 또한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. 쉽게 말해서 뭐냐면, 예? 부처님한테 떼쓰는 거예요. 뭐라고? 후기를 주세요. 예? 수기 주세요 하고 저 교토에 있는 절에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다 그랬죠? 그래서 스님이 인디안이랑 신경이 하다가 옆에 상상해주고 예? 산에 가면은 사진도 보냈잖아요. 막 어마한 불상들이 다 있잖아. 예? 눈동만 하니까 저 관세음보살 큰 예? 10m짜리 관세음보살 눈동만 하니까 어느 날 절에 갔더니 절에 가니까 저 대흑천왕 밖에 큰 돌로 만든 대흑천왕이고 스님 돈이 어디 쓰나요? 몰라? 어떻게 난데? 그 스님이 법당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말해줬어요. 법당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저 길 밖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에 사천왕상 아니라 저 인왕상 크게 지으려고 한다 10억 됩니다. 돈 좀 주세요. 예? 내 때문에 졌습니까? 부처님 들어온 입구 지키라고 인왕상 하는데 돈 좀 주세요. 계속 기가 차지야. 근데 그 스님 말 틀렸어요? 자기 때문에 짓는 거 아니거든. 이 절을 지키는 인왕을 짓는데, 예?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왔어. 돈 한 푼 없이 절 짓고, 막 수신탑 짓고. 뭐 돈 있어서 지었어? 예? 내 다시 제목부터 하고 갔지? 백일 기원, 뭐 그런 거, 잘 모르지. 그런 것부터 이상으로 것도 그냥 냅다 지르고 봤어요. 돈 생겨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. 여기 보도사절에. 예?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좀 제발. 죽겠다 생각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. 예? 때를 썼어요. 왜? 이 절을 짓는 거, 내 때문에 짓는 거 아니고, 내가 맨날 소고기 먹어요. 옷을 몇 년 만에 옷 하나 사러 갔어. 바지가 없더라고. 맨날 줄줄줄 내려가고 그래요. 예? 아까 선복은 또 더럽게 말해요. 오늘은 천복 이거 도박 뭐 입고 가지 입고 오르는데 바지는 맨날 없어. 그래 그때 바지 안 없어. 근데 이게 성복은 아 우리 성복 1000만 원짜리도 있거든. 지금 하면 1000만 원 될 거야. 왜? 스님이 그렇게 입어야 뽀다구가 나니까. 에? 그 신자들이 기뻐하니까. 이 절에 이 많은 불상들이 왜? 그래 해야 부처님이 만족하니까. 아홉은 기만은 아니지만, 예? 부처님이 만족하니까 부처님한테 떼서 내 때문에 하려 그래요? 그죠? 아니잖아. 부처님 사명을 하려고 하니까 떼서는 거야. 아난이랑 하다 말았는데, 아난이랑 라후라는 부처님한테 수기를 주세요라고 했어. 그래서, 부처님이 간곰에 생각해보니 그래 너네들 할 만큼 했구나. 그래서 부처님이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. 왜? 말마따라 하나는 사촌이고 하나는 아들입니다.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? 그걸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. 예? 네? 까마랑 번뇌적 거리도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.
길 가다가 죽었습니까? 아니죠. 길 가다가 죽은 남편은 없어요. 그 인연이 되어서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된 거예요. 아까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부모 자식 간에도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.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이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예?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 된 이유가 그만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이 된 거예요. 내가 그만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된 거고 형제가 된 겁니다. 그죠? 우리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요. 다음 주에는 나고라랑 아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질문 있습니까? 합장. 나무 그 글자가 좀 어렵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 한글 풀이된 걸 읽을 때 한자를 찾아보고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그리고 뭐 맨날 안녕따라 삼덕 삼벌이 뭐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막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.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적어놓고 읽으면 머릿속으로 이해, 안녕따라 삼덕 삼벌이가 뭐예요? 그 깨달음이요. 네? 그런 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읽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거를, 네?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성급하게 믿지요. 그죠? 대생이님이 아까 말한 초생원만은 아니지만 직제연명? 딱 뭐예요? 직제연명의 법이 뭡니까? 하는 거잖아. 네? 재난을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법이 뭡니까? 해서 뭐 이게 이거다 이게 뭐라고요? 선법환경이었지. 예? 역법연화경 숫자가 너무 많고 대승인 똑똑한 대승인님이 연부제 제일의 제자인 대승인님이 판마대작 대법경을 세 번이나 읽은 대승인님이 법학경을 몇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겠죠? 그 수백 번 수천 번을 읽고 고르고 고르고 고른 게 뭐예요? 선법환경이에요. 그러면 선법환경에 나오는 구절이 그 여러분들 저 선법환경에 위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? 있어요. 있지요? 그러면 제8이면 노벽제자 수기품이고 제9면 지금은 수학 뭐 인기품이에요.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여기 있네. 아홉기만 중만적도 예? 이 정도는 그 찾아서 무슨 말인가 해석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요 정도는 법학용 속에서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이다 하고 이게 어디 있다 하고 찾아가지고 이거를 알아놓으면 쉽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